오늘도 멋진 스윙을 위해서 테이크 백, 그리고 스윙 탑, 끌고 내려와서 임팩트 스퀘어 머리 뒤에 놔두고 릴리스. 이 단계별 스윙을 통해서 골프를 정복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꿈을 산산히, 그것도 매일매일 부숴뜨리는 세곡동 옥선생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로봇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해, 왜? 뭔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딱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하면은 배워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몸이 한 단계 한 단계 익히면 될 것 같아. 그거는 로봇의 프로그래밍 할 때.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요, 하나의 딱 목적의식만 주면 전부 유기적으로 협조하게 돼 있는데 그걸 갖다 여러분은 분리한다고 애써 노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옥 선생이 마음이 아파 안 아파? 아프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골프 스윙에는 직선 구간이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날아가는 공도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똑바로 날아가는 건 이렇게 왼쪽으로 감기는 공과 그리고 바깥으로 밀리는 이 공이 부딪히면서 합쳐졌을 때 우연히 가운데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똑바로 날아가는 공이에요. 심지어 선수들도 똑바로 날아가는 공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의 드로우, 약간의 페이드를 선택을 해서 핀 공략을 하거나 코스 공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뭐 끌고 내려와서 스퀘어로 때린 공이 쫙 똑바로, 아니 어쩌다 한두 개씩은 나오겠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진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 포핸드 스트로크. 손으로.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찍기 바로 직전에 이제 레슨을 했는데요. 포핸드 스트로크를 약간 어려워하는 남성 골퍼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최근에 아시안컵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딱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완전히 쫙 감아가지고 확 휘면서 왼쪽으로 딱 꽂혔던 거 있죠.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축구는 딱 보면 야 뛰어가가지고 딱 차면 똑바로 찰 수 있는 거 같지만, 선수들이 킥을 할 때 진짜 이 뒤에서 뛰어가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오른발 잡이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공이 이 위치에 있다면 대부분 다 대각에 서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찰 건지 이쪽으로 찰 건지 선택을 합니다. 물론 이 발의 바깥쪽을 쓰는 선수들도 간혹 있지만 실제로는 발 등을 쓰느냐 발 안쪽을 쓰느냐 이런 부분으로 치거든요. 왜? 결국에는 킥도 똑바로 차는 것 같지만 디딤발을 기준으로 해서 몸이 도는 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딤발, 축이 생기면, 축이 생긴다는 건 그걸 잡고 앞으로 간다기보다는 회전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스포츠에서 활용하는 거는 공을 축을 디디고 감는 거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크린이 축구 골대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왼쪽 골대도 있지만 우측 골대로 해서 안쪽을 이용하고 디딤발 디디고 차서 이쪽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죠? 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성 골퍼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때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발 앞쪽에 안쪽입니다. 발 앞쪽에 요 안쪽으로 킥을 상당히 많이 소화를 해요. 그러면 잘 됐네.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있는데 토우라고 하잖아요. 토우 발가락. 골프채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토우. 토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토우로. 그러면 우리가 축구공 찰 때 그냥 옆에를 빡 차서 아우 코발로 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공이 있으면 아래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찬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에 토우가 있잖아요. 이 토우를 이용을 해서 공 아래쪽을 넣어서 감차를 해보는 거예요. 감차가 뭐예요? 감아차기. 그런 느낌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옆으로 해서 이렇게 감아보고.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그래, 뭐 그래, 발은 어떻게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뭐 스탠스도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감아봐야지. 아, 이런 느낌. 그러면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들 이 클럽 페이스가요, 발 안쪽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토를 이용해서 촥촥 감겠다는 생각이 알려주지 않아도 해. 이걸 갖다 클럽 페이스라고 생각하니까 맨날 스퀘어 생각하지만 요 발 안쪽하고 똑같아요. 끝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감아보세요. 그러면 발 안쪽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감아보는 거예요. 아, 이런 느낌을 얘기한 거구나. 그러면 감는 건 됐으니까 이거를 약간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올려서 감는 거구나. 이게 포핸드구나. 그래야 가장 큰 힘을 내는구나. 손흥민 선수가 왜 감아차기를 했겠어요? 가장 공이 빠르거든. 이해되셨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또 이 축구골대를 공략을 할 거면 딱 보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신 세곡동 옥선생 채널은 국내 최고의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허리 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정타를 치는 정타 프로젝트, 그리고 타겟 중심으로 스코어를 내는 타겟 프로젝트,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는 이 포핸드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장타를 치는 장타 스트로크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멤버십 가입하셔서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차근차근 따라오셔서 여러분 것으로 쉽게 확실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셨어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죠? 멤버십 가입할 만하겠죠? 자, 그러면 설명 이어갑니다.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사실은 딱 뒤로 빠졌을 때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로 감을 거냐라는 상상을 한다고 한다면 이미 나는 감아 차든 감아 치든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대 우측을 공략할 수도 있고 왼쪽을 공략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디딤바를 내가 11자로 두는 건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오픈 셋업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오픈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클로즈 셋업을 통해서라도 우측 공략을 통해서 딱 세팅을 해놓고 이 발과 같은 이 클럽 토 부분을 이용을 해서 쭉 이용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포핸드를 엄청 쉽게 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도 주도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스포츠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딱 사이드 서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멋지게 성공시켰던 것처럼 그 느낌의 감아차기를 이 골프클럽의 헤드를 이용해서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공 진짜 멋지게 감아칠 수 있습니다. 이 축구와 연관된 감아차기, 감아치기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그걸 상상을 하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